소나 일치원의 토리쌤이에요. 오늘도 토리쌤이 장난감을 가져왔는데요. 어떤 장난감을 가져왔는지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쳐주면 토리쌤이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어떤 게임인지 토리쌤하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토리쌤이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션 카드를 뽑은 다음에 이 미션 카드와 똑같이 구조물을 만들고 먼저 만든 사람이 빠르게 이 폭파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의 구조물을 쓰러뜨리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리쌤하고 게임을 하러 가볼게요. 자, 오늘의 도우미쌤은 바로 완진쌤입니다. 와! 오늘은 총 5판을 할 거고요. 먼저 3점 이상을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카드를 뽑기로 하고 제가 먼저 뽑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안보 뽑아야 되는 건가? 준비 시작! 삥! 아니 여기 올리는데 몰랐어. 다시 할까요? 다시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오늘 게임의 승자는 바로 토리스입니다. 와! 오늘도 토리쌤하고 함께한 보드게임 재밌었나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토리쌤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마구마구 찐TV 찐TV 보글보글보글보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래 먹었어요! 미안해요 친구들. 자, 마구마구 찐TV의 찐 오늘 이모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짜자잔! 우리 이 오,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실리콘들이 얼마나 좋냐면요 굳지 않고요 벽이나 유리에도 그냥 붙었다 뗄 수도 있어요 친구들. 물에도 둥둥 뜬대요. 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짠! 공기에 노출되어도 굳지 않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좀 굳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실리콘 특유의 말랑말랑한 이 촉감
식감을 느끼면서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짠! 아까 예쁜 알록달록 8가지 색깔의 실리콘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대기로 꾹꾹 눌러서 자국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 해저 친구들을 만들기 힘든 친구들은요, 여기 보시면 짠 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꾹꾹 눌러서 빼면은 바닷속 친구들이 완성돼요. 고래도 있고요, 꽃게도 있고요, 물고기, 뭐 거북이, 돌고래 등등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모가 보여드렸던 수조, 여기에 몰드에 물을 채워서 지금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는요 지금 여기 판에 있는 꽃게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실리콘이라고 하면 되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친구들 아까들이 먹는 젖병 알죠? 젖병, 장난감, 또 조리도구,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품 등에 사용하는 거라서요, 아주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 친구들의 알레르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지금부터 이모가 꽃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비닐 씌워져 있는 이 실리콘을 좀 떼서 짠! 오! 우와, 느낌이 이모가 우와 너무 귀여운 바다 친구들이 완성했어요. 우리 이한이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이한이는 이렇게 체험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귀여운 물고기도 있고요, 돌고래도 있고요. 우와, 이한이가 담아주세요. 이렇게. 오, 그렇지. 친구들, 물에 딱 담으면 짠 떠요. 뜹니다. 자, 문어 아저씨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거북이도 있어요. 거북이도. 우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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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는요, 친구들, 이렇게 통째로 해서, 우리 이한이가 넣었어요. 이한이가 여기 보시면, 뗏목을 만들려고 이한이가 일부러 통째로 넣어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 맞아요, 맞아요. 우와, 짜자자잔. 저기 보여드리자. 친구들 보여주자. 안녕, 안녕. 여기 보시면 우리 친구들 물고기가 마구마구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약간 이렇게 해초풀이나 또 뗏목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더 다양하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모는 이한이랑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럼.